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난 13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출산과 육아 문화가 예전과는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또 진단하고 앞으로의 출산 육아정책의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의 권미경 정책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시죠. 공인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네. 발표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한국의 출산 문화 진단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인구 절벽이라고까지 얘기되는 것처럼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육아 문화를 진단하고 네. 또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2016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였던 두 가지 과제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한국인의 부모된 인식과 자녀 양육관 네. 또 하나의 연구는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그래서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어떻게 구축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도 이 연구소 발표 결과를 좀 보셨나요? 네, 여기서 같이 그 세미나를 또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요. 아,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그 연구 결과가 네. 나름대로 정확한 현상을 잘 진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 연구가 그래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실장님 그 2008년도에서 2017년 네. 이 부모가 상당히 그 자식의 바라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식의 네. 바라는 점에 대해서 아들과 딸로 좀 구분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들에 대해서는 2008년에는 책임감이라든지 성실감이라든지 이렇게 태도와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이 가장 높았는데 2016년에는 리더십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사회성을 더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 기대가 높게 나타났고요. 아, 그래요? 네. 또 그거에 비해서 딸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08년 동일하게 이제 외모라든가 아, 큰 키, 이렇게 또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이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또 재미있는 현상은 2008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딸에 대해서도 책임감이나 성실성 같은 그런 태도가 길러지길 바란다는 건 많이 올라가서 거의 신체적 그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2008년에 비해서 부모들이 학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조금 낮아졌고 네. 또 예체능적 감각을 더 길렀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것은 또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 재미난 특징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글쎄, 제 네. 생각에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 같으면 뭐 인지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독특한 몇 가지의 특성만 잘 갖추면 사회적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쭉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남자 같은 경우 공부만이 하고 그렇죠. 네, 학업성적인 네, 사람들 네. 바뀌네요. 지금 이제 네, 화이트 칼라로서 네. 뭐 일생 직업을 갖는데 그런 특성이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네.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현 상태가 좀 취업도 어렵고 또 어떤 일생 동안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살기도 어렵고 이렇다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그런 인지적인 특성보다는 대인관계에 지금 말씀하신 뭐 리더십이라든지 또 원만한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길러주려고 네.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연구 같은 걸 보면 네. 과거에 이제 지능이라는 건 뭐 인지나 수리 능력 이런 거에만 초점을 뒀다면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그래서 다중지능이요? 네, 대인관계 지능이라든지 네. 또는 지금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술을 비롯한 그러니까 음악적 지능 네. 또 공간적 지능 거기에는 뭐 미술 같은 거 조각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중시하는 다중지능 이론이 좀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결과가 연구의 경향이나 또 네. 현 사회의 변화나 하는 것을 잘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사회 변화하고 맞물린다고 봐야겠죠. 네. 네.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양육관이나 자녀 네. 가치관 같은 것들은 그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나타난 변화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를 또 하신 것 같은데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네, 같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모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부모 먼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네. 하는 거에서 질문했을 때 2008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6년에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역할 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모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했을 때, 중요하겠죠? 예. 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70% 이상 나타났고, 네. 또 반면에 이제 자녀를 앞에서 이끌어간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다 한 경우는 20% 남짓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부모보다는 자녀 중심의 그런 양육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뭐 예년하고 그건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다소 이제 좀더 자녀 중심으로 가는 경향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자녀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동의하는 반대요. 네.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끌고 나갈 만한 지식이나 확고한 또는 자신감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적어진 게 아, 좀 아닌가.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녀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살짝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또좀 사회가 많이 듭니다. 다변화됐기 때문에 나타난 네, 현상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더 이상의 양육 지식이나 이런 것이 네. 한 가지로서 작용한다라고 보기 사실 어렵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이 들고요. 또 네. 하나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세대도 이제 저희보다 좀 윗세대나 저희 세대랑 좀 다르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도 자녀 생활과 더불어서 중요하다라는 성향이 부모에게도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두 가지 측면이 조금은 네. 같이 생각이 돼야 될것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같습니다. 같은 뭐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모 중심의 세대들이 자녀 양육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뭔가 전에는 자녀에게 뭐 해라 고시해서 판정 검사 그렇죠, 되라 그렇죠. 의사 되라 예? 네. 이게 아니라 좀더 다변화된 사회에서 자식들에게 맞는 거를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뭐 그런 거로 바뀐다는 거죠 네, 결국은 그리고 예. 지난번에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걸로 자기의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세대일 거다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또는 예.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다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모들의 인식을 바꿔놓고 결국 있는 것 자녀 같습니다. 중심의 양육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럼 좀 그렇긴 오바했나요, 제가? 약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녀만을 생각해서 나가는 어.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약간은 또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자녀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어떤 확고한 신념에서라기보다는 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못 갖기 때문에 오히려 갖는 부분도 나타난다라는 평가가 좀 들거든요, 저는. 뭐 이건 딴 얘기면 요즘에 그 중학생들 수학만 보더라도 우리 다닐 때하고는 전혀 달랐고요. 풀지를 못하겠어요. 네. 좀 창의력이나 그건 이렇게 좀딴 사고력을 얘기인가. 요구해야 하는 그런 아,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아졌죠. 교육의 커리큘럼이 많이 바뀐 네, 거군요. 실제로도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 해외 사례를 실장님, 교수님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그 캥거루족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사실상 이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네,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OECD에서 이제 캥거루족 우리가 캥거루족이라 그러면 성인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과 또 동거하는 형태의 그런 네.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OECD에서도 이런 다른 국가들도 이런 현상들이 증가함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가 원인으로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는 거에 약자를 딴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 취직도 또 교육 활동도 또는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꽤 많죠. 예. 사실 아픈 얘기입니다만. 네. 네, 근데 그들의 책임만은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제 지난해 OECD 전 세계 청년 인구 중에 약 15%에 달하는 정도가 이런 니트족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절반은 아직도 부모에게 같이 살고 있는 한 48% 정도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48%나요? 예. 엄청난 숫자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 청년의 한 아까 15%에 이제 48%라고 하니까 한 7, 8%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태를 네. 보이는 거죠. 전에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냥 부모들이 대학만 졸업시키면 네. 아니면 대학만 보내도 그렇죠. 나가서 살아라. 그렇고 네. 네가 알아서 하고. 근데 자기가 할 수 예. 있었죠. 실제로.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회 현상이고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이제 제가 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네. 저희 세대만 해도 대학만 마치면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또는 입학만 해도 그 뒤에는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과외를 하든 하면서 할 수 있었고 또 졸업 당시 하고 날 때쯤 할 때쯤 되면 두세 군데에서 이렇게 네네 좀 예. 이렇게 쉽게 취직이 됐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학생들 보면 정말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중간에 계속 휴학을 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가능하면 졸업자 신분이 되기 전에 네.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또 생기죠.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위 말한 스펙이라는 네. 것이 대단하다 보니 그걸 위해서 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휴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시점도 굉장히 뒤로 멀어지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흔한 말로 뭐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요즘 학생들인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길이 없는 걸 보면 갈 데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르치면서도 네. 아, 이 친구들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네. 결국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캥거루족으로 결국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20대 말쯤 되면 취업과 결혼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정말 그 시간이 계속 뒤로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해결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아, 정말 이게 예. 정말 뭐 한숨부터 쉬신 교수님. 사회 구조적인 네.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 시대에는 네. 말 그대로 막 계속 성장하니까 일자리가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장의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다. 좋게 네. 말하면 안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성장의 침체에 들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는 직업도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새롭게 바꿔가면서 적응하도록 네. 하는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권 실장님 그 육아정책의 변화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또 네. 양육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네. 서치에서 발표하신 것 네. 같은데요. 자, 우리 정부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육아정책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이 사회 문제 되면서 네. 그 접점으로서 이제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출산력을 끌어보자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그런데 저희가 외국 사례들을 찾아보면 네. 외국의 선진 사례들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비용 지원이라든지 돌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제공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책 수요자인 실제 양육기의 부모들은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 지원의 부분은 한번 효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낼 때 전혀 지원을 받지 않던 상태에 있을 때 다가 네.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지원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받는 동일한 지원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체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정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마들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별 또는 상황별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그런 부분을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제 수요자들이 좀 뭔가 좀 소극적이다. 수요자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를 공급하는 정책자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죠.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 지금 실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아이 맡길 데가 없다. 특히 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해서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적당한 질 좋은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보육기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또 뭐 친정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원되는 네. 그런 사태가 되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은 그래도 종일반이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5시, 6시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돌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그러네요. 네, 대단한 문제가 생기죠. 그 불과 이제 오전반 정도 하고 오게 되니까 12시 1시 오는데 네. 엄마가 없는 거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또 누가 메울 건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학원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건 우리가 너무 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네.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좀 더 섬세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연구 결과로 제안한 것들이요. 네. 네, 조금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접점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점을 확대하자. 네, 그러니까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엄마들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각각의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정보라든가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나 다음처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책 안내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제가 제언한 건데요. 우리가 병역이 중요해서 주민센터에 그 병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치한 것처럼 네. 만약에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다면 네. 양육 전문으로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주민센터에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실 네. 말씀 있으면 곧 멘트해 주시죠. 글쎄 지금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네. 다음 기회에 나오시면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양성평등적인 결국은 길로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게 또 국제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정말 자신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육아를 위해서 휴직도 할 수 있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하게 예,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면 사회 여러 부문에서 그렇죠. 네. 그런 해결책이 같이 병행되지 네. 않으면 육아 문제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인숙 순천대학교 교수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